020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 은는 동사는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의 개발, 수행하고 있음. 국내 SW 시장은 패키지 SW, 이트 서비스 등 전통 사업의 영역 간 경계가 점차 희석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스마트카, 빅데이터, 보안,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주된 이슈로 지속되고 있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 수요 예보에 따르면 SW 사업 추진 계획 및 ICT 장비 구매 계획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정보 시스템 컨설팅 개발과 구축 및 운영, 유지 보수 등 시스템 통합 사업과 산업용 PDA 및 휴대단말기의 개발과 판매 등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 영위 대시 공공 분야와 금융 분야에 대한 시스템 통합과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통합, 모바일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이 주력 분야임. 대시 공공 정보화 시장 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공공기업 이전 수요 증가 등 업계 내 입지 강화로 시장 지배력 향상에 집중. 재무 대시 산업용 PDA 판매 부진 및 사무실 임대 수익 감소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수주가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및 보안통신 인프라 유지관리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 지속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대신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은 4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57위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의 상장 주식수는 3842만 8915주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의 퍼은 389.3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8배, 6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23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17억 원, 20억 원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9번지 92%이고 유보율은 51.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1 더하기 1.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